오늘은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라이딩으로 사강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사강의 사자는 모래 사자. 하얀 모래가 쌓인 마을 사강. 바다를 가로막은 방조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로 1915년 개장해서 100년 역사의 전통시장 사강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쪼모도 맛있고, 예. 개념담아도 맛있고. 낙지는 한 마리 많아요, 뻘낙지. 탕탕이 먹어도 맛있어요. 예, 주변에서 잡아오시는 건가요? 예, 공평하게. 이렇게 바닷가 공평하게. 낙지는 만 원이라고요? 예, 뻘낙지 맛있어요. 이렇게 뻘파 잡은 거라, 예. 영양은 맛있어요. 저기, 탕탕이 먹어도 맛있고, 되게 부드러워. 한 마리 만 원씩. 언니 밤 좀 샀어. 내가 샀어. 주변에 공룡알 하석지도 있고 이와 같이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화성시 서쪽의 가장 끝자락에 있습니다. 여기 제일 끝은 화성시에서요. 여기서 전곡항 한참 가야 되죠? 전곡항 좀 가야죠. 10km? 네? 한 10km 정도 가야 돼요. 뭐가 될까요? 한 10km니까 금방 가죠. 천천히 뭐 국도에 우선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로 다니는데 국도에 일로 앞으로 쭉 가면 돼요. 아, 지금 여기 들은 대로 네. 쭉 가면 되는 거야? 세게 될까요? 아니요. 이거 차로만 있어요, 차로. 이거 치즈. 다 틀려요, 종류가. 그럼 치즈 들어가면 이거 얼마 이거예요? 똑같아요, 1,500원. 그건 치즈인가 봐요? 예, 치즈. 네, 아주 맛나 보이네요. 돌돌 말아서. 세 개. 어? 두 개 3,000원인데. 네, 만드는 종류가 아주 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바로 소자, 중자, 대자, 만원, 만오천원, 이만원. 갑오징어 무친 것도 있고요. 그거예요. 아, 예. 네. 도라지까지 넣은 거예요? 네, 도라지가 많이 넣었어요. 이거 한 팩에 만원. 네. 괜찮네. 또 이게 홍어. 네, 홍어. 이렇게 양도 넉넉히 넣었어요. 네. 네, 진짜 맛있어요. 아, 요 바베큐 오징어라는 거 뭐 이거는 버터로 구운 오징어인데 네. 방건조 오징어식으로 해가지고 구운 건데요. 네, 네 맛이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말랑말랑하니 맛있어요. 아.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네, 맥주 안주로 끝내주죠. 생각나네. 아, 홍어도 네, 있고. 삭힌 거. 냄새 난 거 이제 초장 찍어서 잡수시고 김치에 싸서 드시는 거. 이건 어떻게? 12,000원. 어이, 네, 왕소라. 소라.
가부적어는 가문어 다리. 큰 대왕 오징어 다리를 가문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이거는 오징어 순대? 순대. 아유. 아주 앙증맞게 생겼네. 여기 뭐 전국 택배도 하시는데. 예, 드셔보신 분은 또 드셔. 어서오세요. 왜 멋지는데? 왜 이렇게 이뻐졌어? 어? 이렇게 얼굴은, 얼굴은 이쁜데. 꼬들빼기인가? 이거는 꼬들빼기, 저거는 민들레. 아, 요거요? 아니, 그건 냉이. 냉이요? 냉이. 이건 뭐죠? 돼지 감자. 빨간 돼지 감자. 5,000원 지금. 지금 아예 5,000원. 예. 팀에 이마 2,000원. 이거 쭈꾸미지, 이거는? 쭈꾸미는 어떻게? 쭈꾸미는 35,000원. 맨날 틀려요, 가격이. 아, 그러겠죠. 뭐가? 백합, 우리나라 백합, 이거는 중국산. 이거는 자연산이에요. 아,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2만원. 중국산은 양식인데 만원. 아. 얘는 모시 우리나라 거예요. 모시는 12,000원. 저 피조개는? 그거는 7,000원. 피조개가 더 싸네? 예, 싸요. 많이 나오나요, 피조개? 이게 거의 끝나는 가정이에요. 근데 겨울에 많이 먹지. 그러니까 날 더울 때는 안 먹지. 아, 저게 비브리오 겨 이제 여름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맛있는데 여름 되면 이제 미끄등돼, 살이. 그래서 안 먹어. 맛살은 앞으로 5월 달 되면서 반짝 찌면서 더 맛있어요. 5월달이 제일 맛있다고? 5월달부터 8월까지. 추석 때는 살이 쏙 빠져요. 아, 그렇구나. 야, 얘 뭐 수영을 잘하네. 쭈꾸미는 이제 4월달이면 만땅 알이 차면서 네. 5월달에 이제 금어철 들어가요. 지금 알 찼어요? 네, 지금은 조금 보여줄 수 상당히 많이 찼고 지금은 이거는 많이 안 찼어요. 이거는 저기예요. 요렇게 하얗게 요렇게. 요렇게 하얗게. 아, 예. 요렇게 하얗게 요렇게. 요게 알이에요. 아. 요즘에 요 가재가 많이 나오더라.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철이에요. 요게 알 들고 맛있어요. 이거는 5월 10월 5월 10일경까지. 5월 10일 지나면 다 알 풀어요. 살이 없어져요. 이건 어떻게 팔? 이거는 2만 원 1kg에. 막하지. 이것도 키로에 2만 원인데 그거 지금 막 쳤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거는 간장 게장 많이 해먹어요. 유튜브 보고 오면은 잘 해주나요 이거? 그래도 뭐 쭈꾸미 같은 거 비싸도 수입을 절대로 안 해요. 그냥 비싸도 국산으로만 해요. 국산으로만? 비싸면 비싼대로. 주로 어디서 이게 오는 거예요? 금평리 영도